저희 옆집이 새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근데 방금 떡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상태로 옆집 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엘베에서 만나면 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늘은 진짜 찐찐 시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 목적 오랄 테스트에서 목적이랑 뭐 이론적 근거 이런 거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한 거고, 이거 8시 한 반까지 공부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나가려고요. 1시간은 친구들이랑 같이 혈압 측정하고 이런 거 연습해 보기로 했거든요. 이거 이따가 벗을 거예요. 혈압 측정할 때 반팔티 입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8시 반이 조금 안된 시간인데, 제가 시험 때문에 요즘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잠이 일찍 깼어요. 그래서 딸기 먹으려고 가져왔고, 일단 학교 가기까지 지금 1시간 정도 남아서 내일 제출할 과제가 또 있거든요. 그거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시험이 끝났거든요. 어제는 실습 두 과목을 봤어요. 그리고 실습 한 과목에는 오랄 테스트도 포함이 돼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랄 테스트를 더 걱정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제가 다행히 운이 좋게 진짜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진짜 한 10초 만에 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운이 좋았는데, 이제 기본 간호학 실습 1에서는 활력 징후 측정하는 그 프로토콜을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보다 엄청 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되게 홀가분했는데, 이제 기본 간호학 실습 2에서 격리 가운 입는 거랑 외과적 손 씻기 하는 거랑 격리 가운 입는 게 이제 시험이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미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외과적 손씻기를 할때 그냥 손 씻는 모션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두쪽다 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쪽 손을 이제 외과적 손씻기를 이제 모션으로 이쪽을 다 했는데 수건은 오른손으로 받아서 제가 이쪽을 닦아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엄청 빵 터지셔가지고 실습 중간에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좀 많이 망한 것 같아요. 어제 되게 기분이 우울했고, 어제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라도 얘기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 가기 전에 내일 내야 되는 과제 좀 마무리 좀 하고 올게요. 이거 베이글 두개또 샀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봤는데, 여기, 뭐 있냐? 여기 신세계 푸드인 거예요.
안 보이시겠죠? 근데 여기 신세계 푸드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왠지 스타벅스에 같이 납품되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맛 진짜 비슷한데 전 그렇다고 믿을래요. 그리고 이거 치아바타. 어, 이렇구나. 근데 아 이제 좀 더워져가지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샀고. 또 김말이 또 대박 좋아하거든요. 이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우유 3팩도 샀습니다.
원래 원래 남겨주는 거? 원래 미덕이야 이게. 미덕이 다 넣어. 손이 너무 아니야. 손이 너무 아니 시끄러. 엄마가 마셔. 범행 현장 인정 없는 거죠. 빚까지 와서 흔적이 나. 제가 여름에 버킨스타 에바만 신고 다니거든요. 그냥 비 오거나 여름은 너무 찝찝해가지고. 오, 제가 매년 그래서 매년 사는데 저는 항상 240. 발볼 그냥 일반 발볼인 걸 시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삐리 이거 좁은 발볼을 시킨 것 같죠? 좀 망한 것 같은데? 발볼이 넓어가지고. 아 이거 참 어렵네. 요즘 버킨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무튼 여름용으로 샀고요. 이거는 제가 나이키 티를 하나 샀거든요. 이것도 아마 시험 망하고 질렀던 것 같은데 월요일날 질렀는데 오늘 온 것 같은데. 예쁜데. 이거 할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완전 귀엽죠? 마음에 드는데요? 오. 재질도 나쁘지 않고. 이거 남자 거인 것 같은데 저는 M 시켰습니다. 그냥 레이어드 해서도 길게 입을 때 흰색 보이는 거 좋아해서 그냥 그렇게 시켰어요. 놔두셔도 되고요. 신장이 입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